대학 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학 과정은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전공입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 컴퓨터 과학 전공. 공학이라기보다는 과학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컴퓨터 과학 전공이고 저 요렇게 나눠지는 것들은 중등 3, 4년 차를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대학 4년은 다시 코딩, 머신 러닝, 로보틱스가 코딩, 머신 러닝과 로보틱스 둘로 나눠져요. 계열이 학습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코딩 머신러닝 전공자의 경우의 커리큘럼입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요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등 4년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201반과 머신러닝 둘로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8번과 9번 나눠지게 되죠. 중등 3, 4년차 이전에 우리 봤던 요 내용입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인데 구체적으로는 요게 되죠. 이제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과목들은 이거 이런 것들 이제 통계학도 다루고 그리고 철학도 다루고 좀 깊이 있게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 그죠? 요거는 그 우리나라 그냥 대학 수준의 교양 대학 인문학 이거 그리고 수학도 대학에서 다루는 그죠? 대학 수준의 그냥 말 그대로 이공계 대학 수준이죠? 이공계 대학 수준. 이공계 대학 수준보다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자연계, 자연계 대학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 수학 전공 대학, 수학 전공, 전공 수준. 대학의 수학 전공 수준의 수학 과목들이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 왜 수학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깊이 있게 하느냐 하니까 머신러닝 부분,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학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공계보다는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커리큘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도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만든 과목들, 과정들이고 그리고 이 오렌지 색깔들은 해외에서 CMU 같은 경우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대학에서 만든 공개 강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만 들어있어요. 요거는 일부만 들어있고 머신러닝 전공은 또 과목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부분도 이렇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중등 3년차, 3, 4년차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들을 학습을 하는 한편 대학 과정에서는 코딩 실습을 합니다. 코딩 실습하는데 이 코딩 실습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뽑아서 또 구성을 했었어요. 그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대학 코딩 실습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 코딩 실습, 대학 과정 우리가 몇 년이냐니까 4년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공부할 내용들을 다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코딩 실습에서 좀 전에 봤던 그 커리큘럼 외에도 이런 과목들을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보시면은 다 뭐 MIT의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과목들도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강좌도 있어요. 구글이 강좌로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요. 여기 있는 과목들은 다 인공지능 관련되는 과목들입니다.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조금 수준 높은 것들 중에서 특히 오픈에시 플랫폼이 무엇인지 오픈에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루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코딩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자여권이라고 하는 코딩이에요. 전자여권 코딩은 여권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반자동 국가 인프라 코딩이라고 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재반 기관이나 기구나 인프라를 반자동 형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게 대학 과정에서 코딩하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반자동 국세청이라는 게 있죠. 반자동 국세청은 지금의 국세청에서 사람과 건물이 없이도 오로지 시스템만으로 국세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한 여러 항목들이 대략 40개 남짓 정도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프로젝터를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 코딩 실습이고 그리고 대학 과정의 과목 대학 기초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 기초이고 그리고 여기는 대학 실습 대학 코딩 실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학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대학 과정
조금만 부인하자면은 유치원에서 이제 대학까지 왔습니다. 대학은 주로 머신러닝 과목들을 많이 공부해요. 머신러닝 과목들하고 그리고 또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깊이 학습하고 그리고 코딩 실습이 많습니다. 코딩 엑서사이즈. 근데 코딩 엑서사이즈를 조금 부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연습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습을 통해서 기업이에요. 벤처 기업이죠. 스타트업 기업을 그리고 연결되도록 하고 이 스타트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은 마켓에서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말은 자기가 만든 이 제품이 팔린단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코딩한 코딩 결과물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의 졸업과 메커니즘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픈엣 캠퍼스의 대학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자기가 만든 시스템, 자기가 만든 로보틱스 결과물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증이 주어집니다. 그게 오픈엣 대학 캠퍼스 대학과 기존 대학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들이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렌지로 테두리되어 있는 것은 해외 대학이나 기관들이 공개한 강좌들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들은 저희가 제작한 강좌들이에요.